그러면 이제 다시 그 전답 이제 시험 문제 옛날에 감정평가사 문제 나올 때, 자, 이 경적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자, 전하고 답은 어떤 구별로 이제 정하느냐, 그래서 경적 방식이다. 이건 물을 이용하지 않고 이건 뭐라고 직접 이용하고 경적 방식의 차이인데, 일단 저는 뭐예요? 저는 시험 문제 재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중림제 하게 되면 임야입니다. 근데 식용용 죽순 있죠? 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이건 뭐에 해당해요, 이거?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 곡물, 원회작물, 당나무, 뽕나무 있죠? 묘목 관상수 얘기했을 때 자, 거기 저는 물을 상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출치시고 그다음에 거기 곡물, 원회작물 할때 과수류는 제외된다 돼 있죠? 과수원이 있으니까 과수류는 제외됩니다. 그다음 약초, 뽕나무, 당나무, 고기, 묘목 동그라미 치고 묘목. 자, 그걸 재배하는 토지인데 식용을 목적으로 그 죽순 동그라미 치세요. 죽순.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이제 포함하나 중림지는 당연히 임야다 그랬어요. 이 답은 이제 뭐하고 전하고 구별할 때는 뭐예요? 물을 이용하냐 이용하지 않느냐 이기고. 그다음에 뭐하고 구별할 때는 유지 있죠, 유지. 여기 유지하고 구별할 때는 물 배수가 용이하냐, 배수가 잘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하고 구별할 때는 전하고 답을 구별할 때는 뭐예요? 물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하고 구별할 때는 유지하고 뭐예요? 유지하고 구별할 때는 일단 답은 뭐예요? 물 배수가 뭐예요? 배수가 뭐하고 용이하다. 물 배수가 용이하다. 근데 유지는 뭐예요? 물 배수가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배수가 용이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물 배수가 용이하면 답 용이하지 않은 뭐예요? 자, 늪 같은 지역에서 자, 연 뭐예요? 연 왕골이 자기가 자생을 하죠? 자생을 하게 되면 유지고 우리가 뭐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디에다가 이 답에다가 뭐예요? 미나리 있죠? 미나리. 미나리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 재배를 하는 데가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답이니까 그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과수는 뭐예요? 사과나무 유실수 있죠? 사과나무, 밤나무 뭐예요? 이걸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요. 그 핵심 단어가 재배예요, 재배. 예, 재배다, 재배. 근데 만약에 뭐예요? 자생한다, 나무가, 예, 유실수가 자생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아니에요, 이거? 과수원이 아니다, 과수원. 그죠? 그래서 과수원 내 주거부지 있죠? 예, 주거부지는 지목이 됩니다. 과수원으로 포함하지 않겠다. 과수원 내 주거부지는 지목을 뭘 한다? 예, 대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자, 자생하면 과수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 있죠? 목장에서 말하는 이제 짐승이 있는데, 짐승은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초지 동그라미 치시고. 자, 두 번째 줄이 초지 나오죠? 초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장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축산법의 2조에 그 규정에 그 소말, 양, 돼지, 그닭 나오죠? 닭, 노새, 당나귀 쭉 나오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에 그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에 관련된 것만 보면 되니까, 거기 소말 있죠? 소말, 돼지, 닭. 타조공 있죠? 그래요. 그 정도만 보시고 거기 무슨 개, 오리, 닭, 오리 뭐예요? 오리, 타조공, 꽁 있죠? 꽁. 거의 개 필요 없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메추리 꿀벌은 한번 나왔어요. 그 메추리 꿀벌 한번 시험 문제 냈다가 갑자기 뭐예요? 뒤집어져갖고 사람들이 왜냐면 26만 명 지원했는데 합격자가 200명도 안 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갖고 막 그냥 이게 무슨 시험이냐 그래갖고 난리가 나서 이 문제 낸 사람이 옛날에 무슨 HMO 대학에, 개공기순가 뭐가 되는데, H 대학에 막 그냥 그 26만 명이 막 그 H 대학을 계속 막 그냥 다 접촉하는 바람에, 걔네 뭐그 홈페이지가 뭐 개학교 홈페이지가 막 저게 나오고, 거기 그 사과문 걸렸습니다. 아무개 교수님은 우리 대학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적어 있어요. 저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그 과천 거기 막 종합청사 데모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하여튼 꿀벌과 메추리도 시험에 나왔다. 한번 이해는 해두시고. 하여튼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거, 구제역과 관련된 거 뭐라고 이거? 자 일단 자 돼지, 자소말 그다음에 오리, 타조, 꿩, 닭 있죠? 닭. 요렇게만 이해만.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뭐예요? 이런 짐승을 키우는 부지가 뭐라고? 목장용지다. 목장용지 내 주거부지도 뭐예요? 지목이 뭐라고? 대입니다. 대 뭐예요? 왜? 이거 세금을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임야에서 중요한 단어는
살림과 원야는 낯은 구릉이고, 이르는 수림지, 수림지 뭐예요? 나무 많은데. 중림지는 뭐예요? 대나무 많은데. 자갈땅, 모래땅, 습지, 향무지 나오죠? 그래요. 간석지는 임야가 아니다. 써 있는데. 옛날에 간석지도 임야라 그랬는데. 지금 임야가 아니에요. 왜? 간석지는 바다이죠, 바다. 바닷물이 완전히 차야지만이, 그거부터 토지니까.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밀물이 내려가죠? 거기 갯벌 같은 건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임야 얘기했을 때. 자, 항무지. 자, 항무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래땅. 자갈땅 나오죠? 자갈땅. 자갈땅.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갈대밭이, 예, 갈대밭은 잡종지예요. 그러니까 갈대밭하고 황무지하고 섞여 있으면 헷갈리니까 이거 외우자는 게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황무자 쓰고 뭐 한다? 산에 간다. 이렇게 황무자. 황무자 쓰고. 그러니까 그 황무, 제가 누랑자니까 노란모자 쓰고 산에 간다. 누랑자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 꼬마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꼬마들이 노란모자만 쓰고 다니면 보고 어째 산에 가는구나. 아, 그렇게 항상 머릿속에 연상합니다. 황무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 근데 황무자는 외웠는데 뭘 외운지를 몰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벗어나는 거 이제. 자, 황무자 하게 되면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은 잡종지가 아니라 뭐라고? 임야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광천지 있죠?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나오죠? 용출구 그 유지를 뭐예요? 그 유지한 유지와 다만 송유관, 송수관 나오죠? 그건 제외된다 그랬죠? 예, 관자부터 면 이건 뭐예요? 그건 잡종지예요. 그러니까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 자 만약에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에 뭐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이 땅에서 뭐예요? 석유가 막 쏟아져 나와. 그 얼마나 그걸 보면 얼마나 뭐예요?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광대뼈가 너무 기뻐하고 웃음 하늘을 올라가는 것이 이게 광천지야. 왜 광천지냐면 너무 기쁜 나머지 하이탈 모양으로 뭐예요? 이 광대뼈가 위로 산을 쪽으로 위로 기뻐서 웃음이라고 올라가는 게 광천지. 용출구는 광천이다 있죠. 근데 이거를 다른 데로 옮기는 송유관, 송수관 있죠? 아, 그건 뭐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송유관, 송수관 있죠? 송수관 이렇게 뭐예요? 관자부터 있으면 이건 뭐라고? 이건 잡종지예요. 잡종지다 이제 그런 얘기. 그렇게 구별해. 용출구는 당연히 뭐예요? 광천지고. 그걸 옮기는 뭐예요? 관자 붙으면 뭐라고? 그건 뭐예요? 잡종지고 그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염전은 단소조항이 중요한데 다만 나오죠? 천일제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 하늘천. 하늘에 있는 태양일,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만들지 소금염자.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염전이에요. 근데 거기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끓여대왔고 뭐예요? 소금을 만드는 것은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그래서 단소조항 무슨 단어가 보이면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 만드는 건 뭐예요? 이건 공장용지다. 이게 공장용지.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그래. 자, 우리가 대라고 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영구적인 이 토지 위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 땅의 지목은 바뀔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 건축물이 학교 건물이다. 공장 건물이다. 자, 여기 역전이다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아니 공장이면 공장용지고 학교 건물은 학교용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용도를 써야 되냐면 주거 사람 사는데 주거 사무실 그다음에 뭐예요? 점포 그다음에 미술관 그다음에 박물관 그죠? 이런 문화시설 있죠? 이런 걸 써야지만 이게 뭐예요? 대다. 그래서 용산의 국립박물관 지목이 돼요. 세종문예학관 서초동 뭐예요? 자, 서초동 문화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있죠? 다 지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이거 다 대단이죠.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 사용 목적이 집 짓는 거니까 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다. 그다음에 공장용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은 어디에? 그 두 번째 줄에 왜 다른 건 다 공장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자, 왜요?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시설 부지 공장용지. 자, 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되면 자, 공장부지 뭐예요? 조성공사니까 당연히 공장용지겠죠? 하여튼 무슨 단어가 공사가 준공됐다면 앞에 무슨 공사가 준공됐지 그 단어만 보면 돼요.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자, 거기 또 뭐라고 그 같은 공장 안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그냥 공장용지로 보겠다. 아니게 공장용지로 그 줄이나 쳐놓자. 학교용지는 학교 교서와 이에 접속한 부속물의 부지, 체육장, 체육장, 운동장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학교 시국부터 완전히 분리됐다 써있죠? 완전히 분리된 동그라미 치고. 그 실습지 기숙사 사택 나오죠? 그래요. 실습지는 만약에 뭐예요? 임업에 관련된 학교의 실습지라면 임야. 농업에 관련된 뭐예요? 실습지라면 뭐예요? 농지겠죠? 농지. 전답이겠죠? 전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자, 기숙사는 다 뭐, 사택 있죠? 그건 사람 사는 곳이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고. 학교에서 벗어졌으면 뭐라고? 그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중요한 단어니까 완전히 분리됐다지 그 단어만 보시면 돼요. 근데 도로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게 되면 자 거기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 쭉 나오는데 거기 자세 번째 줄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나오죠? A 안에 B예요. 어디 안에? A 안에 B.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자 도로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있는 자 설치된 단지 안에서 통로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 통로는 이 도로가 아니에요. 이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거는 뭐예요? 대입니다, 대. 에? 자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뭐예요? 공장용지고 큰거 안에 작은 거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철도용지에서 볼 사항은 역사예요, 역사 일단. 자, 그 궤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역사 나오죠, 역사. 역사 나오는데, 자, 민간 기업이 만드는 역사. 여튼간에 궤도 위에 있으니까 철도용지에 해당한다. 역사 하면 철도용지다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그게 하천은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리에 해당하는 토지예요. 하천은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리에 해당하는 토지고. 그다음에 제방은 뭐예요? 모래바람 물 막는 거예요. 자, 거기 방수제, 방조제 나오죠? 방수제는 그 숫자가 물 숫자에 물 막는 거. 방조제는 바닷물 막는 거. 방파제는 뭐예요? 방파제는 뭘 했어요? 바람 막는 거예요. 방사제는 그 모래 막는 거. 이게 바로 제방이에요. 국어는 뭐예요? 국어는 자, 핵심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인. 하여튼 국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뭐라고? 핵심 단어가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공공공공, 인공적인 뭐라고? 수로. 인공공공 국어. 그 다음에 소규모. 소규규구 있죠? 규구 국어 이두 가지 단어가 보이면 이거 뭐라고 국어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하천에서 보다시피 자 거기 국어하고 하천을 잠깐 비교해 보면 두 번째 줄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를 예상하는 것은 하천이에요. 근데 뭐가 붙으면 소규모라고 하는 뭐예요? 소규모 수로라는 소규모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거 국어에 해당한다. 소규규 국어 소규모. 그 다음에 유지는 아까 뭐예요? 뭐가? 유지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하고 비교할 때? 답하고 비교할 때 배수가 안 된다 써있죠? 배수가 안 되면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상시적으로 개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자 물이 고여있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나오죠? 옛날에는 뭐예요? 댐이 없으니까 농사질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수지였어요. 그 저수지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리제예요. 그러니까 물이 저수지도 물이 뭐예요? 하천이 발달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뭘 인공적으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그게 소류지예요. 소류. 땅 파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저수지보다 규모가 작은 걸 뭐라 한다? 소류지라고 보시면 돼요. 농사용으로 만든 게. 그보다 소류지보다 규모가 큰건 저수지고 저수지보다 규모가 큰건 뭐예요? 그건 댐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지자가 연못지자예요. 자, 호수 물이 교회에 있거나 배수가 안 된다. 그러면 유지단지. 자, 그 다음에 수도용지는 뭐예요? 거기 물을 정수해서 먹는 물 공부하죠? 취수, 정수, 송수 동그라미 치고 송수. 그래서 무슨 단어가 송수라고 하는 이렇게 송수라는 단어가 지문에 읽을 때 송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수도용지고 그 송주자에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관제가 붙어 있으면 뭐 이건 잡종지고 구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뭐예요? 그냥 송수하면 수도용지 관제 붙으면 뭐라고? 이건 잡종지. 그래요. 쏟아나는 용출구는 광천지. 네. 쏟아져 나오는 구멍은 광천지. 네. 그건 광천지. 네. 관은 잡종지. 그냥 송수면 수도용지. 네. 그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헌은 뭐예요? 공헌은 법이 세 가지예요. 법이 세 가지인데 그 법이 세 가지냐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한 법률에 의한 공헌 있죠? 도시자연공헌, 어린이공헌, 체육공헌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국토법에 의한, 이 국토법에 의한 공헌 있죠? 이게 진짜 공원이에요.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예, 체육공원, 뭐예요? 근린공원 나오죠? 그건 진짜 공원이에요.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래서, 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그 법률에 대한 모지공원 있으면 모지공원. 예, 묘지공원 있죠?
이 묘지고는 뭐예요? 이건 묘지예요. 이거 뭐라고? 묘지단이죠. 묘지단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일단 그 자연공원법에 있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나오죠. 국립공원, 도립공원, 그 다음에 국립공원 있죠. 이거는 임야입니다. 임야. 자,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예요? 국립공원 하게 되면 임야다. 임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대구에 가게 되면 그 시험 때 되면 입시 때 되면 뭐예요? 거기 팔공산에 그 갑바 있죠? 그건 도립공원이에요. 근데 광주 보니까 광주 무등산은 그게 또 뭐예요? 그건 그 무등산은 국립공원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또저 진안인가? 이 전주 쪽 있죠? 진안인가? 거기 보면 그게 도립공원인데 마이산 있죠? 마이산 도립공원. 마이산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난 마이산을 두번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임신할 때 가서 그런지 애가 말을 안 들어. 나 그 애들 컸을 때애 임신할 때간건 아니죠? 그래서 애들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나는 임신할 때 가서 그런지 임신할 때 가서 그런지 두 번이나 갔는데 희한하게 말하는 거예요. 임신 초기에 가고 나중에 저기 갔는데 거의 저 산딸 다 돼서 갔는데 애가 태어나더니 그두번 갔다는지 말을 안 들어. 그 마이동풍이라 그래서 그런지 그 마이산이라 하여튼 헷갈려.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학원 다니는 데다 절대 그 집사람이 임신할 때는 거기 꼭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잘못 갔다간 애가 나중에 그 태어나서 그 성장 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네. 자, 구별이 몇 가지라고 이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구별이 세 가지입니다. 구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용용지는 뭐예요? 채용용지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거기 그 실내체육관 있죠? 까만 글씨로 실내체육관. 그래서 우리가 거기 대기했을 때, 자, 우리가 대기했을 때 만약에 뭐예요? 실내 수영장 얘기 나오죠? 그 실내 수영장 얘기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건 됩니다. 대단. 실내 수영장. 그다음에 실내 뭐라고? 실내 체육관 얘기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이건 말 그대로 채용용지예요. 채용용지.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장 있죠? 상가 건물에 태권도장 이렇게 일반 그 사설 태권도장 같은 거 있죠? 합기도도장. 이런 거 당연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실내 수영장이라고 써 있으면 돼. 실내 체육관이라고 써 있으면 뭐 이건 채용용지. 그렇게 구별합니다. 실내 채용용지. 자, 그다음에 거기 그 승마장 있죠? 말시리 중에 여기 목장용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소, 돼지, 말할때 말은 그건 종마장이에요. 종마장. 종마장 제주도 같은 데 있는 종마장이고. 자, 여기 그 승마장 하게 되면 그건 채용용지예요. 경마장이 유원지예요. 경마장.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단서조항 다만 나오죠?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뭐예요? 자, 정구장, 골프 연습장, 거기 실내 수영장 나오죠? 여기 체육도장 이런 건 대단히 돼. 그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있죠? 뭘 이용했어요?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그래서 우리가 어디 영월의 동강 같은 데 가면 저 동강 있죠? 자, 여름에 리프팅 하죠? 겨울에 못 해요. 겨울에 얼굴에 추워서 못 하니까 일시적이잖아요, 그거. 그리고 유수를 이용한 건 하천이에요, 하천. 흐르는 물 이용한 건 하천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자, 거기 산림 안에 있는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왜 산림 안에 있는 야영장은 산림 안에 있으니까 임야예요, 임야. 산림 안에 있으니까 임야단지. 그다음에 승마장은 채용용지고 경마장은 뭐예요? 유원지니까 보시는데 일단 거기 유원지 나오죠? 유원 중에 벌써 아까 채용용지하고 말대로 거기 두 번째 줄에 그 민속촌 옆에 경마장 있죠? 경마장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그자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 공중에 위락과 휴양수를 갖춘 게 여기 수영장은 실외 수영장이에요. 밖에 있는 실내 수영장은 아까 대라 그랬으니까. 실외 수영장은 유원지고. 유선장은 보터놀이 하는데, 보터놀이. 유선장은 뭐 하는 데라? 보터놀이 하는데, 보터놀이. 그다음에 낚시터, 어린이터하고 거기 동물원, 식물원 나오죠? 그래, 동물원, 식물원. 그게 다 유원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만 이들 시설과 거리 등을 모아 독립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 나오죠? 유기장. 유기장이 뭐예요? 나이트클럽이에요. 유기장이 뭐라고? 아, 나이트클럽이에요. 유기장. 거리. 이런 유기장이 나이트클럽은 여기서 독립되어 있다면, 나이트클럽은 대중은 어디 있어요? 일반 상가 건물에 있잖아요. 상가 건물. 아니면 상가 건물 위에 아니면 지하에 있잖아. 그거 됩니다. 돼요. 왜냐면 돈 많이 버는데 세금 많이 걷어야 있지. 자, 그래서 유기장이 저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종경지는 아실 것이고, 사적지는 뭐냐면, 아까 A 안에 B 그래갖고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 있죠? 이런 여기인데 거기 단서조항 다만 나오죠? 다만 어디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에 의하는 토지 안에 있는 유족구조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 자,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라. 자, 그래서 우리가 법주사 안에 있는 쌍사다섯 등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법주사라는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 자, 묘지는 세 가지예요, 묘지도. 일단 첫 번째인 것은, 자, 거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있죠? 도시공원 및 녹지, 도농법.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은 묘지. 그 다음에 그 묘지공원 맨 뒤에 뭐예요? 봉안시설 주치세요, 봉안시설. 봉안시설 뭐예요? 낙골당 얘기죠? 아, 그래, 봉안시설 묘지.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게 한 건축물이 있죠? 그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가 세개 되는 것은 과수원 내 주거부지 대하고, 목장 안에 주거부지 대하고, 자,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부지 있죠? 그거 세 가지는 대로, 예, 양입지가 안 되고, 저, 대는 뭐예요? 별지입니다. 다른 토지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양어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상의 육상. 해상이 아니라 뭐라고? 육상의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 해상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아, 3년 전에. 근데 그게 시험 볼 때는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딱 하여튼 뭐예요? 자, 뭐가 나오면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상생물, 양어장 나오면 항상 육상인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 응? 그 다음에 주차장은 뭐예요? 주차장은 여기 단수장 다만이 중요한데,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장. 노상 주차장은 도로예요. 노자가 길로자예요. 그래서 일단 뭐라고? 노상 주차장 얘기했을 때이 노자는 길로자니까 이것은 뭐라고? 도로다, 도로. 그 다음에 이 부설 주차장 나오게 되면, 부설 주차장은 주된 용도에 추정을 해요. 어디에 추정한다고? 주된 용도. 주된 용도에 추정한다. 어디에 부설된 거? 교회에 부설됐으면 종교용지. 그죠? 그 다음에 국립공원에 부설돼 있으면 임야. 임야. 이렇게 주된 용도에 추정한다. 근데 주차장법 19조에 의한, 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된 용도에 추정하는 부설 주차장이 아니라 앞에 무슨 단어가 시설물 부지 뭐예요? 부지 인근에 설치된, 이렇게 뭐예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아니면 또 주차장법 19조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든가.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이건 진짜 주차장이다. 이건 진짜 뭐라고? 진짜 주차장이다. 아니게. 예, 진짜 주차장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보자. 이제.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 전시장은 제외된다 그랬죠? 아, 그건 잡종돼요. 자,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과 뭐예요? 야외 전시장은 그건 뭐예요? 자, 어디에 해당한다? 잡종지다. 그 다음에 주유소는 뭐예요? 탄소저항 중요합니다. 탄소저항이 세 번째 줄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에서 있죠?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죠? 그건 주유소가 아니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자, 주유소다. 주유소가 아니라 공장이다. 어? 공장 안에. A 안에 B. 그 다음에 창고용지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창고용지는 뭐라고? 물건을 뭐하고? 보관하고. 저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14회 때, 자, 어디에, 만약에 콩나물을 재배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는 뭐냐 물어봤을 때, 어떤 주부님이 자기가 창고에서 콩나물 키웠다고, 잽싸게 콩나물 찍고 나서 시험이 수월했다, 뭐 평이했다, 큰일 납니다. 하여튼 창고용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콩나물을 뭐예요? 자, 콩나물을 재배한 다음에 이 콩나물을 뭐 해줘야 돼요? 이거. 보관하고 저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관하고 저장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창고용지가 아니에요. 꼭이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보관하고 저장을 해야지만이 창고용지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있죠? 아닌 건다 뭐라고 이제? 잡종지예요. 그래서 잡종지는 그 외우셔야 돼. 할수 없어. 그래서 변수송차 이렇게. 변 수송차 운전하는 누구는 이 땡콩이는, 이 땡콩이는 뭐예요? 도축장. 오물을 채석장 운물에 버리고 야시한 누가하고 야시한 갈대녀와, 야시한 누가하고 야시한 갈대녀와 야영 비행장 무훈류장에서 잡종지 샜다. 잡종지.
잡종교. 그래서 여러분 그 여기 노트 있죠? 어 노트에도 있고 여기 부록 뒤에도 써놨죠? 어 써놨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그 자 일단 뭐예요? 여기 보면 변수용차 할 때 변이 뭐냐면 변전소, 수신소, 어 송신소 아니면 뭐예요? 송유관. 이거 자동차 운전하곤 어 똥차 운전하는 이 땡콩 이동 탱크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송유관이 뭐예요? 기름이니까 이동 탱크시설이 그게 바로 뭐 이동 탱크시설이 송유관이에요. 근데 콩나물 나오죠? 콩나물 도축장. 그다음에 뭐예요? 오물 처리장. 그다음에 채석장 돌캐는 거. 채취장 흙 파는 거. 어? 채석장 돌캐는 거. 그다음에 공동 오물. 야시한 야시가 뭐예요? 야외 시장.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시장. 야외 시장. 그죠? 야시 야외 시장. 그다음에 갈대밭. 야영장. 자, 야영장 뭐예요? 야영장. 그다음에 농어촌 휴양지 내 야영장. 그다음에 비행장. 자, 비전 문제. 공군 비행장의 꼴표 숫자. 공군 비행장이 잡종지니까 그것도 안에 있으니까 잡종지입니다. 그다음에 물류장 있죠? 물류장. 이게 다 뭐라고 그러니까 잡종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종지는 특색 같은 거 그런 게 없어요. 단순하게 뭐 할 수 없고 그냥 외우는 거야, 할 수 없이. 어? 근데 안에 계시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자주 보는 거야, 계속. 어? 자주 보면서 그냥 똥차. 그러니까 똥차 볼 때마다 거기 저 똥차 볼 때마다 똥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어? 그냥 그 방법이 없어요. 안 외워, 왜, 머릿속에 나는 안 외워진다 그러면 뭐 방법은 뭐라고? 그냥 내 눈에 익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또 한번 쳐다보고 눈에 익혀갖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올해 시험에 꼭 나오니까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페이지에 방금 어디에 쓴 거 칠판에 잡종기를 쓴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예요? 대표적인 게 거기 그 자 맨 아래 저 맨 아래 있는 게 두 번째에 있는 게 뭐예요? 농어촌 야영장 있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가 있는 게 이 땡콩이 이동 땡크 시설. 그죠? 그 다음에 콩나물 나오죠? 콩나물. 그 다음에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와 관계없이 집회장이나 수도장으로 건축해서 사용성 있는 경우 뭐예요? 그 법인 설립과 관계없어요.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 하면 당연히 뭐에 해당해요, 이거? 종교 용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용지에 해당한다. 보잖죠. 그 다음에 그 돈 썰매장 있죠? 요즘 뭐예요? 도시 외곽에 겨울 되면 눈썰매장, 작년에 겨울이 안 추워갖고, 망해갖고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올 여름에 뭐예요? 되게 덥다고 그럽니다, 올 여름. 3년 전하고 똑같이, 그보다 더 덥대. 치약이 더 이러게, 이게. 아, 근데, 아, 뭘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 에어컨 나오는데. 여기만 오면 추워. 굉장히 더 걱정하지 말고, 여기 오면 추우니까. 어? 자, 하여튼 올해 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면 겨울이 또 춥더라고. 뭐. 그래서 올겨울도 추울 것 같으니까. 그 눈썰매장 하면 지목이 뭐예요? 채용용지. 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1페이지 보시면 경계 나오죠? 경계는 아까 뭐라 했어요? 경계는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라 그랬죠? 도상상의 경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지적공부 도면상의 경계를 말한다. 도상상의 경계요. 자, 그래서 경계점이라고 아까 도의 형태와 좌표 형태로 등록한 점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세 번째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대 등록된 걸 확정, 것으로 확정되나, 판례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 그 출처보세요.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도상 경계가 아닌 실제 경계를 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보이면 판례니까 기술적인 경계, 기술적인 착오하게 되면 기술적인 착오라는 단어가 나오면 실제 경계예요. 기술적인 착오라고 나오면 뭐라고? 실제 경계다. 실제 경계. 기술적인 착오는 뭐라고? 실제 경계다. 실제 경계예요. 어? 실제 경계다. 아니죠. 경계의 원칙은 필요 없고 다만 축적 정도면 축적이 큰 거예요. 왜? 축적이 500분의 1이 1000분의 1보다 비싸죠? 축적이 큰 거에 따르다는 얘기고 경계는 뭐예요? 하나예요. 불가분의 경계는 불가분. 분이 나눌 분자죠? 그러니까 이 도면상에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상에 이 필지와 이 필지를 나누는 뭐예요? 나누는 선의 굴곡이 이 선은 하나. 이 하나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경계는 뭐예요? 두 개로 쪼개는 게 아니다. 불가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계는 직선이고 국가가 정하죠? 참고로 보자.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에 그 지상경계의 위치 표시, 이제 왜 지상경계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니까 도상 경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도면상에 이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땅 위에 살다 보니까
네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뭐예요? 이렇게 다툼 문제가 생기더라, 다툼 문제가.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툼 문제가 생기더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자, 이 국민들한테 도상상행 경계를 원칙으로 다툼 문제가 생기니까, 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싸울지 모르니까, 니네들이 살면서, 이렇게 뭐예요? 살면서,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자, 뭘 자꾸 담장을 쌓아서, 지상 경계를 삼아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자, 전답. 만약에 갑이 뭐예요? 갑이 답을 갖고 있고, 을이 답을 갖고 있으면, 이 답과 답 사이에는, 그 논두끼리 또 뚝길, 이 뚝길 같은 걸 만들어서, 자, 니네 둘이 지상 경계를 삼으라. 그게 바로 그 지상 경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토지의 지상 경계는, 자, 도상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사인과 사인강의 땅 위에서 싸움이 있으니까, 지상 경계는 뭐예요? 뚝 담장 있죠? 뚝 담장인데, 거기에 뚝 하고, 예, 점이 하나 보이죠? 이래도? 뚝 하고 담장. 그 밖에 구해야 될 목표를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을 표시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경계점 표시를 정하기 위해서, 그 쌍가루 4번에 뭘 만들었다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했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게 우연일치 시험에 꼭 짝수에만 나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나와서 올해 나올까? 고민스러워. 근데 나올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이해는 해주잖아,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해주니까. 이렇게. 자, 누가. 그 시험 문제 이제 뭐도 나오냐면, 이게 이제 소관청이. 예, 소관청이 지상. 이 소관청이 뭐예요? 지상. 예, 경계점. 이렇게 지상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 예, 등록부를 뭐예요? 작성해서 관리를 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라고 이 지상이란 말 빼고 여기다가 뭐예요? 소관청이 지상 경계를 구분을 위해서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작성한다. 그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글자만 고치는 놈이 이제는 뭐예요? 이그 간이 배바프로 나와갖고 이제 두 글자씩 고치기 시작했어요. 두 글자씩. 지상 경계점 등록부지. 아니, 지상 경계에 대해서 구분할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지.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아니니까 구별해 주시고,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떤 내용을 뭐예요? 어떤 내용을 등록하느냐? 뭐는 이 소재하고 뭐예요? 소재하고 집어는 뭐예요? 집어는 당연히 공통이고, 지목은, 자, 무슨 지목과? 실제 사용 지목 있죠? 자, 공부상 지목과. 예, 공부상 뭐라고? 지목과 실제 뭐예요? 실제 사용 지목 있죠? 사용 지목. 이두 가지를 다 씁니다. 두 가지를 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다 뭐예요?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우셔야 돼. 뭐라고? 위사종의 좌표다. 위사종의, 자, 위사종의 뭐예요? 좌표다. 이렇게. 위사종의 좌표예요. 그럼 위사종의 좌표라면 뭐예요? 자, 일단 앞에 위사종이니까, 앞에 무슨 단어가 지상 경계점입니까? 경계점에 뭐라고?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에 뭐예요? 경계점에 사진 파일. 그 다음에 경계점에 뭐라고? 종류. 그 다음에 경계점에 뭐예요? 좌표. 이건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그 지역에서만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그래서 그 쌍가루 4번 있죠? 거기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별표 하나 해주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혹시. 이렇게 딱 써놓고, 혹시 한번 보자. 혹시. 요새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 소관청은, 동그라미 치고 지속 소관청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아니에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데, 등록사항은 소재 지목 나오죠? 그다음에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토지 이동 지목 있죠? 실제 토지 이용 사동 토지 사용 지목이니까 토지 사용하는 지목. 그다음에 거기에 경계점 뭐라고?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 저 지역에 한정한다 써 있죠? 그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위치 할때위 동그라미 위. 그다음에 경계점의 사위사 사자 동그라미. 그다음에 경계점 표시 종류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위사종 좌표, 위사종 좌표 그렇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억하자고? 위사종의 좌표. 위사종의 좌표, 위사종의 좌표 그렇게. 위사종의 좌표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위사종의 좌표. 위사종의 좌표, 위사종의 좌표 그런 식으로 외웁니다. 위사종의 좌표, 위사종 위 위치 사 사진 파일 종 종류 위사종의 좌표. 그러니까 그거면 앞에는 다 경계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잖아.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위사 사진 파일, 위사 종 경계점의 종류,
자, 그 다음에, 자, 좌표, 위사종. 자, 소재 지목, 자, 실제 지목과 뭐예요? 사용 지목, 공부상의 지목과 사용 지목, 위사종의 좌표. 그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자, 5번은 별표하세요. 5번은 별표하시고, 지상 경계, 자, 설정 기준 나오죠? 지상 경계 설정 기준입니다. 그럼 지상 경계 설정 기준은 뭐냐?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여기 연상이죠? 연장선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뭐예요? 지상 경계에 대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만약에,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연접되는 이어지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평면상으로, 수평상으로 이어지는 이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답과 답식의 높낮이가 없다면, 자, 이 구조물에 뭐라고? 구조물의 중앙. 이 중앙을 뭘 한다는 얘기니까. 이 토지와 이 토지를, 자, 구분하는 뭐예요? 지상 경계로 삼겠다는 거죠. 근데, 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높낮이가,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지방, 남쪽으로 또 가면 딱 무슨 논이 있어요? 계단식 논이 있어요. 무슨 논이 있다고? 계단식 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A하고 이 B라고 하는 뭐예요? 이 땅하고 이 땅의 경계를 정할 때는 높낮이가 있는 곳은 뭐라고? 이거 하단부예요, 하단부. 응? 이 땅과 이 땅은 뭐예요? 하단부예요, 하단부. 그래서 구조물에 뭐예요? 하단부를 뭐예요? 하단부를, 자, 뭐로 삼는다는 얘기야? 자, 경계를 삼겠다는 얘기야. 지상경계로. 그 다음에, 자, 뭐하고 이렇게, 자, 국어나 뭐예요? 국어나, 자, 도로를 만들 때, 이렇게, 이 도로나 국어 만들 때, 국어는 땅을 파서 인공적으로 수로죠? 인공적으로 수니까 땅을 파서 만드니까, 이 땅을 팔려면 뭐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모난 걸땅못 팝니다. 항상 뭐예요? 이 앞에 뭐 이렇게 뾰족해야 되겠죠? 그 뾰족하게 되면 이게 무슨 면이냐면, 이 경사진 면이 생겨요. 자, 땅을 팔 때. 그러면, 이런 경사진면, 경사면에 뭐예요? 경사면의 상단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자, 국어라 하는데, 이 국어는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이렇게 물이 차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 A라는 땅하고 이 국어라는 땅을 구별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이 경사면에 뭐예요? 상단부죠? 절토 깎인, 절토된 경사면에, 자, 절토된 경사면의 상단부다. 경사면에 경사니까 상단부단 경사면에 상단부 경사의 상단부단 경사의 상단부단 경사면에 이 경사면에 절도된 경사면에 상단부 그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예요 그러니까 A 땅하고 뭐예요 이 도로라고 하는 땅은 경사면에 뭐라고 네, 상단부입니다 경사면에 상단부 그다음 물하고 만나다니 물하고 이렇게 물하고 만나서 자 이게 물이고 이게 뭐예요 땅이다 하게 되면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자, 이게 뭐예요? 밀물은 밀려오는 거니까 완전히 밀려와서 완전히 찼을 때 있죠? 여기서 땅이 다니죠. 그죠? 그래서 그 썰물은 뭐예요? 썰물은 뭐예요? 빠져나오면 썰렁하니까 썰물이에요. 그러면 여기 간석지 갯벌 나오죠? 갯벌은 땅 아니에요. 왜? 여기 완전히 찼을 때부터 우리가 토지라고 보니까. 에? 이쪽은 토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다는 뭐예요? 최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최대 만조예요. 만조예. 그다음에 이게 화천이라든가 있죠? 화천이나 뭐 호수. 자, 국어 이렇게 물 찾는 곳은 다 뭐예요? 최대 만수예요. 최대 만수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두 번, 이제 16회하고 27회하고 시험 문제 두번 나왔는데, 재미 많이 봤어요. 뭐라고?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이란 단어에 되게 익숙해요. 부정적인 느낌이 안 들어가. 많이 틀렸어요. 최대 만수예요. 왜냐면, 항상 뭐예요? 세금을 거둬려면, 극단적으로 뭐예요? 항상 뭐라고? 최대. 에? 최소도 아니야. 항상 최대야. 아, 최대. 그래서 항상 어디로? 땅값이 싼 뭐예요?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축척이 작은 데서 뭐예요? 큰 거로. 항상 큰 거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최대지 최소도 아니고 평균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제방이 편입돼서 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겨갖고 이 제방이란 땅하고 새로 생긴 땅하고 뭐예요? 지상 경계를 정할 때는 이게 제방의 역할은 바닷물을 막, 물을 막는 거니까. 물을 막는 거죠? 요 포인트가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어깨예요, 어깨. 에? 어깨니까, 이 어깨니까, 자, 이게 육지고 이게 바다니까, 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바깥쪽이겠지. 그걸 구별을 못하는 사람은 그걸 만약에 이게 왜, 어떤 친구가 와서 물어봐요. 왜 바깥쪽이랑, 왜 안쪽이랑 안 하고 바깥쪽이랑 그래서 그럼 자네가 뭐예요? 자네가 그 인어왕자인가? 왜냐면, 인어공주나 인어왕자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쪽이 자기네 거지. 에? 사람이니까, 우리가 안쪽이 사람 거니까, 이게 바깥쪽이지. 에? 아, 근데 그것도 내 따지고 있는 거 봐서, 한참 웃고 말았습니다. 어? 바깥쪽. 안쪽이 아니라 뭐라고?
바깥쪽에 바깥쪽.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깨 부분인데, 예, 어깨 부분. 이게 사람 목이고, 아, 사람 머리고 목이면 이게 어깨 부분이니까 바깥쪽 어깨 부분이에요. 그 이걸 안쪽으로 내면 틀리고, 최소 평균이 아니고 상단부를 하단부로 내면 안 되고, 하단부를 상단부로 내면 안 되고, 옛날에 중앙은 거의 없었어요. 중앙은 답을 안 냈는데, 최근 들어서 한번 이 구조물에 뭐예요? 부적월의 바깥면, 그럼 쓰인다니까. 구조물의 바깥면이 아니라, 연접되는 토지는 뭐예요? 항상 중앙이다. 이렇게 보자, 중앙이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하니까 꼭 봐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자, 몇 페이지에? 25페이지에, 거기, 예, 분할에 따른 뭐예요? 지상 경계의 결정 나오죠? 아, 물론 그 위에, 자, 위에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중에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써있죠? 그럼 몇 가지, 이세 가지는 뭐예요? 구조물에 만약에 소유권자가 다르면, 원칭은 중앙이라 하더라도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르겠다니까. 이 소유권자가 중앙으로 하지 말고 바깥면으로 하자 하게 되면 그에 따르겠다. 그런 개념이지. 응? 몇 가지가 그렇다고? 세 가지가 그렇다. 세 가지가.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더라도 연접되는 토지에 높낮이가 없으면 그대로 중앙으로 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응? 소유권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르겠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있죠? 그걸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해줍니다. 별표 해두시고. 일단 우리가, 자, 토지를 분할할 때, 자,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에 뭐가 있다면, 자, 건물이 있다, 아니죠. 그럼 원칙.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예, 토지를 분할할 때 건물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뭐예요? 토지를 뭐 하는 거? 건물에 뭐 하지 않게? 건물에 뭐예요? 건물에. 걸리지 않게 뭐예요? 않게 뭐 하는 게? 않게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물에 걸리게 분할하는 거 있죠? 그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게, 예외가 네 가지가 있다. 그네 가지가 뭐예요? 이 판사가 뭐 하다는 게 이거. 도도하다. 이게 판사가 도도하다. 판사가 도도하다. 그래서 뭘 받으면? 판결 받으면 뭐예요? 판결 받으면 건물에 뭐라고? 걸리게 뭐예요? 걸리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 있죠? 예,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은 무슨 사업 하는데? 예컨대 뭐예요? 사학도 학교를 만든다든가. 아, 사학도 뭐예요? 철천제, 철도용지, 하천, 제방 얘기죠? 사학도, 철천제, 구유소, 이런 지목일 때는 뭐예요? 예컨대 도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확충하려면, 도로 측에 이 도로를 넓히려면, 이 도로를 확충하려면, 이 건물이 쭉 있을 때면 뭐예요? 건물이 없는 쪽으로 수리를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도로를 넓히게 되면 이 건물을 뭐예요? 걸리게 이렇게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중에는 쓸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다시 리모델링 하는 데도 있죠? 필요 없으면 다 이렇게 건물을 멸실해서 다시 짓고 그러는데. 자, 일단 이렇게 뭐 이렇게 공공사업에 의해서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자, 사업을 할 때는 딱그 건물에 걸리게 뭐할수 있다는 게 분할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 판사가 도도하다 이네 가지뿐이 없어요. 이네 가지가 아닌 게 답이야. 어? 자, 뭐 토지 매매를 위해서 아니에요. 불합리한 지상 경계 아니에요. 딱몇 가지라고? 네 가지만 있다. 몇 가지만 있다고? 네 가지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면적을 보면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죠?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 대상이 아닌 거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만 두 가지만 기억해요. 뭐만 기억하라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만 기억하고. 참고로, 거기, 자, 측정 대상, 그래서 거기 점 중에 첫 번째 네모 칸에 맨 다섯 번째 보게 되면 경계복원이나 지적 현황 측량에서 면적 측량이 필요할 경우 있죠? 필요로 할 경우에만 측량을 해요. 면적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만 써 있어요. 근데 필요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수반한다 필요한 단어가 없으면 그냥 경계복원이나 현황 자 지적 현황 측량이 나오죠? 그 측량을 안 해요. 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지 한다고? 면적 측량이 필요할 때만 한다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것도 외우기 싫으면 뭐만 해보자고? 합병과 지목 변경이라도 꼭좀 외우자는 게 합병과 지목 변경이라도. 그 다음에, 거기 20, 자, 23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거기 밑에 별표해 주시고, 그 합병하고 지목 변경 두 가지만 동그라미 씁니다. 뭐하고 뭐는 측량하지 않는다고?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씁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면적 측량의 반복,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하고 좌표면적 계산법인데, 여러분 꼬시려고, 자, 어디에? 자, 경위 측량 방법으로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 지역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자, 전자면적 측정기는 땅값이 싼 지역이야. 항상 뭐예요? 땅값이 비싼 지역은 좌표면적 계산법이에요. 좌표면적 계산법. 왜? 그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해서 필지의 경계점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그랬죠? 경계점 좌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면적은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지 전자 면적 측정기가 아닌데 무슨 단어 때문에 왜 속는다고? 그 좌표라고 이저 전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속아요. 왜? 삼성전자 막 갑자기 또 4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하도 학습 효과가 강해서 아 옛날에 그뭐 이렇게 저저 저 리먼 사태라든가 그 무슨 저 거기 그 아랍 사람들 거기 뭐예요? 무슨 빌딩 거기 테러 사고 막한대 떨어지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뭐라 생각하니까 삼성이 망하면 다 망한다 생각 아니 막 그냥 그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는데 뭐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 기다렸다가 계속 사고 막 그런 경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우리를 현혹시킨다? 전자라는 단어가 현혹시킨다. 전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전자라는 단어 현혹시키니까 속지 말자 않죠. 전자면적 측정기는 땅값이 싼 지역이고 그다음에 좌표면적 계산법은 뭐예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서 면적을 측량할 때 사용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면적의 표시 그래서 거기 자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면적의 단수 결정 있죠? 그게 중요해요. 2번 그 별표 해주시고. 그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봐두셔야 돼요. 근데 또 나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돼. 세 가지. 자,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만약에 축척을 나눌 때, 우리가 축척이 500분의 1은 시험 문제 500분의 1로 안 나와요. 항상 뭐로 나오냐면, 500분의 1은, 이 축척이 500분의 1은 뭐로 나오냐면, 경계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뭐예요? 등록부 수반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자, 경위 측량 방법으로 뭐예요? 지적 확정,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이다 하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이라 하게 되면, 이게 도시개발 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눈에 띄면, 이건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축척이 600분의 이두 가지만, 이두 가지면,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면적까지 0.1제곱미터까지 공부를 등록해요.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0.1이 안 되면 그냥 0.1로 해야 돼요. 그 작년 시험 문제, 자,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에 면적을 산출해 본 거야. 0.050 제곱미터가 나왔다는 점. 얼마로 공부에 등록하냐? 이거 뭐로 등록해야 돼, 이거? 0.1이 안 되면 0.1이에요, 무조건. 어? 뭐가 안 되면? 0.1이 안 되면 뭐예요? 0.1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여기서 끊어갖고, 아, 이게 0이, 뭐예요? 이게 끝수가 뭐니까? 0이니까, 버려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 큰일 난다는 얘기야. 어? 자, 뭐가 안 되면? 0.1이 아니면 뭐예요? 0.1로 등록한다는 점. 마찬가지예요. 여기 축척은 1000분의 1이고, 자, 이렇게 1000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1200분의 1,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자, 24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6000분의 1 있죠? 6000분의 1. 그래서 총 7개인데, 이두 가지는 임야도에서만 하고, 7개, 총 7개는 다 지적도에서 해요. 그러면 이 지금은 이 축척은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시험이 이렇게 났어요. 이건 작년에 나온 거고. 자, 우리가 옛날에는 이 축척이 1200, 4회 때, 4회 때.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에 면적이 0.4제곱미터가 나왔다. 얼마로 등록하냐 하게 되면 1도 안 되면 1이다. 응? 이 얘기 지금. 이걸 먼저 살펴두시고, 그 다음에 면적을 산출해보니까 얼마? 125예요. 3. 뭐예요? 3.45제곱미터가 산출됐다. 그러면 소점 아래까지 0.1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서 끊어갖고, 이 마지막 숫자가 만약에 뭐예요? 123.75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이게 13579 홀수죠? 홀수는 뭐예요? 올려서 뭐로 하고 이거? 8로 하고. 0이나 뭐예요? 0이나 2468 있죠? 0이나 짝수면 뭐 한다는 얘기 이거? 버려라. 그 얘기 지금. 응? 그게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만약에 면적이 450 뭐예요? 예컨대 345.5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홀수죠? 예, 외로우니까 붙여서 얼마로 하라는 얘기 이거? 6으로 하라. 346이다. 자, 이게 두 번째 불상이에요. 그세 번째 불상은 뭐냐 하게 되면 세 번째 불상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면적이 120 얼마? 3. 뭐예요? 455. 아니면 451이다. 그러면
초점 아래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0.05가 아니라 5보다 크죠? 1이 더 있죠, 여기. 이건 홀순위, 짝순위 따질 거 없다니까. 무조건 올리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5일 때 올릴 건가 말 건가 따지는 거지 0.05보다 무조건 크면 이거는 여기 따질 거 없다니까. 무조건 뭐 하는 거 이거? 무조건 올린다. 그죠? 자, 첫 번째 불상은 아예 모두 안 되면 0.1도 안 되면 0.1로 하고 1도 안 되면 1로 하고. 근데 자, 만약에 이렇게 면적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면적이 나오면 이 소점 아래 이 숫자가 뭔가를 확인하라. 왜? 무조건 올라가면 0.1로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국민을 내리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고 여기 마지막 등록 숫자가 홀수라면 붙이고 짝수라 0이나 짝수라면 뭐라는 게 이거 버려라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런데 뭐예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자 0.05보다 크다 하게 되면 무조건 뭐 한다는 얘기야. 무조건 올려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만약에 345.5예요. 55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죠. 0.5보다 무조건 크면 무조건 올린다는 얘기. 무조건 짝수로 안 짜진다는 얘기. 응? 구분을 세 가지로 합니다. 구분을 응? 세 가지 하니까 여러분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셈이에요. 셈. 응?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셈이에요. 셈. 응? 틀리면 안 됩니다. 응?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